이번 영상은 드릴로 재를 제거할 때 제가 알게 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전에 드릴 사용하는 방법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전보다 그 전에는 더 오래된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은 2000rpm까지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1500에서 2000을 놓고 해도 굉장히 뭐 빨리 제거가 된다 그런 느낌보다는 열감은 좀 더 나면서 제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네일샵이나 일반 그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세신에서 나온 브리앙이라는 제품이에요. 세신에서 나온. 그래서 B100, H100도 있고 B100도 있는데 요 제품은 3만 RP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 3만 30K RPM이잖아요. 이게 3만 RPM까지 올라가는 제품인데 3만 RPM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1000에서 2000 RPM 정도의 제품이 나온 후에 나온 제품들이 뭐 만에서 15,000, 뭐 2만. 근데 이제 요즘 뭐 나오는 게 3만, 3만 5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3만까지 그 제거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제품을 쓸 때 제가 14 정도에 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 전에 쓰던 제품이 워낙 그 흔들림이 심하고 강하기 때문에 핸들링이 심하니까 이 제품도 14 정도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거할 때 빨리는 되지만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씩 RPM을 낮춰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적당하게 고객님들 손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RPM이 8000 RPM이었어요. 8000, 8에다 놓고 하니까 이 세신 브리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다운이 쉽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00 RPM에다 놓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역방향까지 양방향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요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요. 또 역으로 할 때 제가 혼자 셀프로 할 때는 R에다 놓고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F에다 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온오프가 있어서 온오프를 그냥 딱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 이 핸드하고 풋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핸드하고 풋을 놓으면은 이 방향이 이 깎이는 방향이 조금 그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로 저는 이 핸드에다가 놓고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제가 그 젤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려 볼게요. 다른 분들은 뭐 메추리알 가지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해봤고요. 제가 요거 갖고 손톱에 요즘 젤을 제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흡진기를 놓고 해야 되는데 흡진기 소리가 크니까 흡진기 집 놓지 않고 영상에서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네, 드릴 돌아가는 소리 나죠? 네, 처음에 이 드릴을 저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샌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손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네, 한 3분의 1 절반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 이렇게 제거하는 느낌으로 해서 탑젤을 먼저 제거하고요. 네, 여기에서 저는 사이드 할 때는 이렇게 숙여서 밑에서 위로 네, 이렇게 제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위에 탑젤을 한번 제거한 상태예요. 네, 보이시죠? 탑젤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거 안 한 상태고 탑젤만 제거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제거를 또 할 거예요.
탑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러쉬 탑젤도 사용을 하지만 통젤로 되어 있는 탑젤도 요즘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탑젤이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서 고객님들 광택도 괜찮고 또 제가 했을 때 조금 더 좀 유지감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탑젤은 제가 요즘 사용하는 탑젤은 요 크레이지 탑이라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껍게 올라가서 광택도 더 오래 유지되고 고객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컬러 젤 제거를 할 거예요. 한 군데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동하시면서 드릴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밑에는 약간 이렇게 이 피스의 윗부분 2분의 1 정도가 지금 색깔이 보이죠? 2분의 1 정도 쓰던 거를 밑에 부분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네 밑에 쪽은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또 위에서 내려주고 지금 여기까지 제거를 했는데요. 보시면 네 컬러까지만 싹 제거가 된 상태거든요. 네 컬러까지만 지금 이제 베이스 젤은 아직 제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베이스 젤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하시면 손톱 손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까지 일단 또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베이스를 또 제거를 할 거예요. 베이스 제거 하실 때 조금 작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8000보다는 RPM을 좀 작게 해서 7000이나 6000 정도의 RPM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7000으로 RPM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제가 드릴로 하니까 바로 베이스 젤이 없어지면서 여기 보면 네 안에 있는 손톱이 인조 자연 손톱이 보이고 있죠. 네 이 정도로 베이스가 되게 얇아요. 우리가 두 번씩 베이스 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실 때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하게 조심해서 하셔야지 자연 손톱 손상이 없겠죠. 그래서 강하게 위에서 한 번에 훑어내리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쪽과 이쪽은 예, 이쪽은 자연 손톱이고요. 네, 이쪽은 아직 젤이 다 베이스 젤이 제거되지 않은 손톱이에요. 비교가 되실까요? 손톱이 손상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네. 젤을 드릴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PM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비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그 제일 강한 비트예요.
네, 요걸 사용하고 있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제거를 하다 보면 베이스 젤까지도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이 비트 바꿔 끼면서 중간중간 이제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 그냥 제거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마저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손톱과 이 손톱을 비교하시면 유분기만 없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죠. 손톱이 손상이 된 느낌은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펄을 제가 일부러 많이 올려놨는데 이 펄을 제거할 때는 RPM이 제가 8000에서 이게 8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8000에서 작업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탑 제거할 때는 8000에서 가능해요. 근데 반짝이가 안에 있잖아요. 그거 제거할 때는 한 9000에서 예, 만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일단은 탑을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8000rpm에서 놓고 먼저 탑을 제거를 할게요. 짧게 짧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 드릴 노하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열이 안 나고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제거할 때 싫다는 표현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봤더니 드릴을 짧게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거 보고 아, 저 방법 하면 좀 진짜 손님들이 열감을 좀 덜 느끼시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에서 탑을 제거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9000에다가 놓고 그다음 펄을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펄을 제거를 했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컬러만 남은 거죠. 컬러하고 베이스 젤 남은 거니까 컬러하고 베이스 젤은 제가 사용하는 8000에다 놓고 또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제거를 하시면 손톱 손상이 오기 때문에 손톱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나씩 한꺼풀씩 벗기는 작업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하고 같이 작업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RPM을 한 5000, 5000, 4000, 6000 요 정도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타일이 조금 그 강한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고객님들 시간은 조금 물론 더 걸리실 수가 있는데 고객님들이 뭐 싫다고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8000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는데 고객님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 작업하실 때 뭐 4000에 놓고 또는 5000에 놓고 예, 작업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아까처럼 마지막 그 베이스 젤만 남은 상태의 손톱이 되었어요. 이제 컬러까지는 다 제거된 상태고요. 이제 베이스 젤 마저 제거할게요. 베이스 젤 제거할 때는 7000에다가 7000rpm에다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글리터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 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찌꺼기들을 살짝 그 털어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걸로 저는 일단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젤 제거를 다 했는데요. 네, 손톱에 유분기는 없어요. 물론 이 드릴을 이용해서 네, 없앴기 때문에 없지만 이 최대한 그 드릴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젤을 하려면 그 손톱 손상이 최소화돼야 다시 또 젤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재를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너무 제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손톱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재를 시술할 때는 표면을 갈지 않고 작업을 해요. 왜냐? 만약에 표면을 갈고 제거를 했을 때 나중에 손상도가 더 생겨서 그 다음에 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꼭 권해지는 게 있어요. 이 그 세럼인데요. 강화제예요. 그래서 재를 했을 때도 이걸 바르고 재를 안 했을 때도 이 제품을 꼭 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화제 바르는 제품으로 재를 했을 때 이렇게 강화제를 계속 발라서 네, 손톱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면 다음번에 오셨을 때 손톱도 더 유지가 더 잘 되고요. 건강한 손톱으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재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 만약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좀 손톱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부분 오세요. 이거 저희 고객님들이 꾸준히 바르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꾸준히 뭐 재를 한 달, 2주 간격으로 보수하시면서 한 달씩 유지를 하시는데 대부분 손톱이 괜찮아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톱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제가 재를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럼도 발라서 손톱 관리를 해주시면서 하시면 오랫동안 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드릴을 하실 때도 너무 강한 손톱 손상을 심하게 한 번에 제거하기보다는 이렇게 탑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컬러젤 제거하시고 그리고 베이스젤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꺼풀씩 제거를 하신다면 아마 젤 제거하는 게 너무 강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불만스럽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고객님들한테 예쁜 젤을 계속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요즘 이제 새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남겨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